최근 일본에서 나이키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나이키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각국에서 기업들의 광고가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나이키는 당당히 일본의 비판에 맞선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고는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3명의 소녀가 스포츠를 통해 차별을 극복해 나간다는 스토리였습니다. 특히 여기 등장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10대 제일 조선인이 맞서는 일본 내 차별과 따돌림은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유튜브에 게재한 2분짜리 나이키 광고는 현재 100만에 육박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영상이 일본의 이지메 문화를 집단 따돌림 현상이 만연한 차별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은 충격적이고 위험하다라며 나이키를 두 번 다시 사지 않겠다, 주변에도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나이키, 앞으로 나이키는 한국계 일본인만 사면 되겠네 라고 반응했고 우익 인사들도 방송에 나와 나이키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조직적인 나이키 불매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거부해줬습니다. 지난해 일본 유니클로는 새 광고에서 위안부 모독 논란이 일자 한국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바로 광고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나이키에게 한국과 같은 방법을 쓰려고 했지만 나이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 예상했다는 듯이 작심하고 발언했습니다. 나이키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에 대한 포섭, 경의, 공평한 대응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 나이키 재팬 측은 이렇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이번 광고 영상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나이키의 사이다 발언에 우리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나이키 구매운동이라도 해야겠네, 멋있네. 걱정 마라, 일본에서 못 팔면 한국에서 팔아준다. 한국인임을 숨기고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다. 앞으로 스포츠 용품은 나이키만 사겠습니다. 일본인은 올림픽은 왜 하고 스포츠는 왜 하는가 모르겠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렇게 나이키의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나이키 재팬이 이 광고의 의도를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스포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나이키가 말한 일본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변화는커녕 차별적인 분위기를 더욱 조장해왔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을 지급하는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무과학성은 급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1조선대학은 쏙 빼버렸습니다. 과거 아베는 정권을 출범시키자마자 고등학교 무상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했고 지난 3월 일본 사이타마현 시당국은 간내 유치원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제1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유치원은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앞장선 차별은 일본 내에서 따돌림, 괴롭힘을 심화시켰고 사회적 무대로 대두되며 점점 심각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문무과학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초중 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 발생 수는 61만 2,49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1한국인이나 조선인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의 한 호텔 흡연장에서 한국인 직원은 투숙객이 아닌데 담배를 피우는 일본인 중년 남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이곳은 숙박객 전용 흡연 구역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인은 화를 내며 머리가 나쁘구나, 코리아 라고 말했고 이어서 한국인은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했지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도쿄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 사는 제2교포 4세 30대 여성 A씨는 현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와 관계없는 차별적 질문을 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A씨에게 세금은 내고 있냐고 묻고 여성은 예상밖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도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본인 의사는 당신이 일본에 대해 모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 이후로 무서워서 제2교포 의사인 병원에는 가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광고의 논란을 통해 나이키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일본에 대놓고 인종차별에 대한 광고를 내놓은 것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비무장 흑인 남성의 목을 압박해서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시위는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이키도 인종차별 반대에 함께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공개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이키는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평등하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평등할 수 있다며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는 나이키가 일본에 칼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만큼 일본 내 차별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이키는 전범기 디자인을 했다가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정판 에어조던에 일본 전범기를 본뜬 디자인을 사용해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고 판매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기기와 비슷한 신발을 내놓았다가 나이키는 도로 표지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항변했는데 국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틀 만에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라 나이키도 불매운동 해야 한다는 말이 국내에서 나왔지만 바로 전면 판매 금지에 들어가자 국내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했습니다. 전세계 스포츠 브랜드 1위인 나이키는 1970년대에 후발주자로 등장해 처음에는 일본 아식스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의 오니스카 제품을 수입해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고 지난해에는 일본 아식스를 시장에서 밀어내며 심각한 적자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키 완전히 밀린 아식스는 올해 일본 내 약 900여개 직영점 중 39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식스는 2010년만 해도 전년보다 2배 성장하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해 2015년부터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뉴질랜드의 아식스 매장에서는 음란 영상이 장시간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꺼질 때까지 9시간이나 노출되었고 7살 아들과 매장에 온 여성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식스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벤알리스가 노래한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는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사건은 아식스에게 건강한 정신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마치 지금의 일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우기기 논란을 일으켰던 나이키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 시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88년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우먼스에어 조던3 서울을 출시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태극기와 백호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축구와 나이키 화이트 타이거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코리아 에디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이 신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우리 축구대표팀과 1996년부터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2031년까지 2,400억 원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계약하며 35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이번 광고를 통해 일본에서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더욱 지지를 받으며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자 나이키와 함께 운동에 나선 아마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이키를 보이콧하겠다는 일본에게 딱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 행복한 고객.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디스플레이 반도체 인재들에게 거액의 연봉과 아파트 뭐 등으로 유혹을 하면서 인재를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빼간 게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벌써 뭐 3년 4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중국 회사에서는 한국어로 회의를 하는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갔으면 한국어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타깃을 미국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다들 뭐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입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보다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LG와 삼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인재를 집중적으로 영입을 한 것인데 왜냐면 세계 최고니까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반도체 설계 툴이라든지 팹리스라든지 그런 쪽이죠. 특히나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로 반도체 칩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중국 정부가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우회로도 지금 다 막혔죠. 그래서 최근에 시놉시스, 뭐 케이던스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 회사들이죠. EDA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케이던스, 시놉시스 출신 고위 임원과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 기술력 이 엔지니어들을 끌어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케이던스, 시놉시스 쪽으로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와 연관이 깊습니다. 우선 두 기업의 경우 EDA 업체인데 반도체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들도 칩 설계 과정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른 데 쓰이는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칩 설계 단계에서 이제 E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칩 설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의 경우에는 그간 이제 화웨이의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쪽 그쪽은 이제 다 중단을 받았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으로 완전히 붙고 중국 이제 주문들을 다 차단하면서 SMIC로 공급처를 많이들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SMIC의 기술력은 뭐 형편없는 수준이죠. 지금 10나노 때도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나노, 뭐 3나노까지 2나노 공장도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SMIC는 아직 20나노 때, 뭐 24나노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소위 타산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EDA라든지 뭐 생산 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패키징 테스트 공정까지 뭐 소켓 테스트, 버닝 테스트 그런 그 최종단의 파이널 테스트 공정까지 다 자체 기술로 하겠다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타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노력은 뭐 제 판단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칩 설계의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도 미국 소프트웨어에 거의 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 이런 그 지적 재산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뭐 기업의 노하우에 따라서 ASML 같은 경우도 뭐 장비 분야에서는 그런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작게 만드냐는 그 공정 부분에서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지적 재산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노하우를 이제 중국이 뭐 향후 5년 내에 극복한다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하고는 또 이게 로열티를 어차피 주고 설계 툴을 사와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디스플레이나 조선을 그냥 인재 빼어가지고 그 복제하듯이 따라 만든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을 중국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죠. 미국 상무부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죠.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이양이 안 됐으니까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에 대해서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했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한다. 이런 것은 최초예요. 미국이 먼저 선관세를 때리고 그런 게 안보의 이유로 선관세를 때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국의 이런 환율 조작 등의 이유로 미국이 보복으로 관세를 이런 부과하는 형태는 이번이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다는 건 결국에 수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뭐 수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이 미국에서 뭔가 제품을 팔았을 때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할 때 많은 양이 환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환율을 그렇게 만약에 이게 조작한 게 맞다면 원가 절감 그리고
매출 확대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게 뭐 그 발단이 된 거는 베드포드 인더스트리트,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이 베드포드 인더 그 스트리스가 그 빵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빵끈, 철끈이죠. 요 제조업체인데 요쪽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관세율을 122.5%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환율 조작을 이유로 이렇게 한 거는 베트남산의 승용차용 타이어 그쪽에 한번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중국 금융의 폐쇄적인 이런 움직임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전면적인 금융시장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이고요. 최종 판정은 내년 2월쯤에 USTR이 이제 무역 대표부 후속 판정의 4월에 이제 이어집니다. 최종 판정 2월, 4월에 USTR 미 무역 대표부에서 후속 판정. 그다음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뒤에 최종 결정이 나겠죠. 중국 정부는 뭐 WTO 규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뭐 반발을